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빌 시몬스는 루카 돈치치가 5년 안에 마이애미로 이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군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미네소타와 카일 라우리를 디안젤로 러셀로 바꾸는 스왑 딜에 관심 있을 것이란 루머가 있습니다. 카이리 어빙은 팀 동료들을 위해 라커룸에서 더 나은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네요. 벤 시몬스가 허리 부상으로 경기에 결정했군요. 클레이 탐슨은 현재 골스가 겪고 있는 부진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며 건강해지기만 한다면 순위가 올라갈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줄리어스 랜들이 1996년 패트릭 유잉 이후 처음으로 뉴욕 선수로서 40플러스 득점, 15플러스 리바운드를 기록한 선수가 되었네요. 현재 트레이드 가능한 자원 중 가치가 높은 선수는 잭 라빈, 브래들리 빌, 디안드레 에이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존 월이 복부 부상으로 최소 2주 결장이 예상됩니다. CJ 맥컬럼은 토론토 선수들 중 언해피를 띄운 선수들이 있으며 누군가는 팀을 옮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네요. 카메론 페인은 자신의 재활 상황에 대해 현재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샬럿 마이애미와 사디크 베이가 포함된 트레이드 딜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코 퍼틀이 수많은 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